아침에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우울감이 심해요. 극복 방안이 없을까요? 네,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아침에 우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걸 왜 그러냐면요.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분들도 아침에 힘드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.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잘 주무시고 나서 아침이 되었을 적에 잠에서 깨어나서 뇌가 다시 활동을 잘 해야 되는데 뇌가 아직 안 깨어나시고 계십니다. 이런 분들은 오후 서너 시간 되면 괜찮다는 분들이 많습니다. 제가 최근에 치료하는 한 80몇 세 되신 남자분도 그분은 저녁 때만 되면 자기 멀쩡한데 아침이 너무 괴롭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이런 분들은 물론 뭐 우울증까지 왔으면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 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. 햇볕 쬐시고 운동을 하시고 옛날에 왜 우리 저 어르신들 중에 그 아침마다 냉수마찰 하시는 분들 계셨잖아요. 그게 깨어나려고 뇌를 깨우려고 하시고 몸을 깨우려는 게 아니라 뇌를 깨우려고 하시거든요. 네, 그런 것처럼 아침에 빨리 움직이셔야지 이 기분이 이런 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.